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멍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죠? 시간을 초단위로 나눴으며 바쁘게 사는 것을 최고로 치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데요.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쉼 없이 무엇이든 하는 것에 중독된 현대인들에게 명상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책,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자인 앤디 퍼디컴은 20대 초반에 히말라야로 가서 명상 공부를 시작해 인도 북부에서 티베트 불교 승려가 되었는데요. 이후 환속하고 런던으로 돌아와 명상과 마음 챙김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정립해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미권에서 명상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승려로서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가장 쉽고 명확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는데요. 명상을 일상에서 가까이 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 자세와 실제로 명상을 실행할 때의 방법, 그리고 명상을 일상에 통합해 활용하는 방법과 명상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한 10가지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상이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걸을 때나 무언가를 먹을 때, 심지어 양치하는 그 짧은 순간까지도 어떻게 명상에 활용할 수 있는지 쉽고도 흥미롭게 전달하고 책을 보면서 명상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명상의 방법은 그렇게 여러 가지지만 거의 모든 기법의 핵심 목표는 언제나 긴장을 풀고 현재에 집중하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는 만약 명상에 도전하고 싶다면 이보다 더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라며 이 책을 자신이 읽은 최고의 책 중 한 권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명상은 나의 일상적인 마음을 들여다보는 한 장의 스냅사진이다 라는 문장이 와닿았는데요. 매일같이 너무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지끈지끈 머리 아프신 분들이라면 생각을 멈추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 중 명상과 마음 챙김의 개념 먼저 소개해드리고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명상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 재미있게 예를 들어 설명한 몇 가지 에피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명상과 마음 챙김. 솔직히 말해보자. 명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히말라야의 어느 산꼭대기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요가 수행자가 떠오르지 않는가? 혹은 법당에서 경을 외우고 목탁을 치는 가사 차림의 삭발한 스님이 연상되지는 않는가? 어쩌면 마약에 취한 히피들이나 숲속에 때로 몰려가 차례로 나무를 끌어안는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명상이라는 말은 대개 그런 장면을 연상시킨다. 30여 년 전 주류 의료계에 명상을 도입하려 했던 소수의 진보적인 서양 의사들은 소속 병원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명상을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로 바꿔 연구를 계속했다. 그렇게 서양에 자리 잡은 마음 챙김은 전통적인 불교 명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마음 챙김은 거의 모든 명상 기법의 핵심 요소로서 눈을 감고 정조하는 명상의 형식적인 측면을 크게 넘어선다. 마음 챙김이란 주의를 집중해 오직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쉬게 하며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선입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된다. 그렇게 마음을 챙길 수 있다면 근사하지 않겠는가? 마음 챙김은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대치선상에 놓인다. 우리는 끝없이 떠오르는 중요하거나 사소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고 늘 자신과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대개 사소한 온갖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다.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늘 그랬다. 그런 실수는 직장 업무와 타인과의 관계, 심지어 통장 잔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거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삶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든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자연스럽거나 일시적인 상태의 마음이 아니다. 그 반대로 마음 챙김은 한 걸음 물러나 일상의 혼란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다. 잠시 시간을 갖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삶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라.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앙금과 사연, 논쟁과 판단, 의무를 내려놓은 상태는 어떠할지 상상해 보라. 마음 챙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생을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법을 배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올바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명상은 결코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명상은 마음 챙김의 기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한 가지 기법일 뿐이다. 물론 당신은 명상을 하지 않고도 그 순간에 존재하거나 어떤 활동으로든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느낌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스키를 타고 산비탈을 질주하거나 자전거에 올라타 달리거나 아주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일몰을 바라보며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는 느낌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시적인 몰입은 예측하기 어려운 까닭에 그렇게 자주 경험하지 못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날마다 명상을 한다면 알아차리는 느낌과 지금 그 순간에 존재하는 느낌이 갈수록 익숙해지고 그래서 삶의 나머지 영역에 적용하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물론 경험이 풍부한 명상가 중에는 10분 명상이라는 아이디어에 아연실색하며 손을 내저을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견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그만인 냉동식품과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 훈련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자주라는 아이디어가 실로 타당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명상에 접근할 때에는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명상하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 시간 내내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없다면 별다른 혜택을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하루 중 나머지 23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다른 많은 일이 그렇듯이 명상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그저 10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것이 쉬워지며 명상을 더 오래 하고 싶어지고 시간도 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하루에 10분씩만 명상을 해도 여전히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라.
얼마 후 나는 훨씬 더 바쁘게 돌아가는 다른 절로 옮겨 수행 생활을 이어갔다. 명상을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났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나는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항하는 가운데 나는 훨씬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바로 나 자신이 더 많은 생각을 창출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유발했다. 다행히 그 절에도 오랜 세월 수행한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느냐? 스승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 네가 야생마 한 마리를 붙잡아서 한 곳에 가둬놓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거라. 그의 말에 나는 야생마 옆에 서서 밧줄을 목에 걸고 단단히 붙잡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어림없는 일이지. 스승이 불쑥 내뱉었다. 어느 누구든 야생마를 붙들어 세워놓을 수는 없는 법이지. 너무 힘이 세거든. 네가 친구들을 모두 불러 힘을 모은다 해도 결코 야생마를 한 곳에 붙들어 세워둘 수는 없다. 그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아니다. 스승은 잠시 쉬었다. 말을 처음 붙잡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야생마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이다. 야생마는 한 곳에 오래 서 있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해 한 곳에 억지로 머물러 있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좌선하고 명상에 들어갈 때 너의 마음은 이 야생마와 흡사하다. 네가 조각상처럼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소위 명상이란 걸 한다고 해서 너의 마음도 갑자기 한 곳에 가만히 머물기를 바랄 수는 없는 법이다. 따라서 그 야생마, 그 거칠게 날뛰는 마음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자유롭게 나돌 수 있는 공간부터 내줘야 한다. 명상이라는 대상에 즉각적으로 집중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의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 조금 느긋해질 시간부터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서두를 게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스승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았다. 나는 급하게 명상을 서두르며 지금 이 순간보다는 다음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그러면서 특정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려고 계속 애썼다. 그렇다고 내가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 지점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었다. 스승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야생마 길들이기와 같은 방식으로 너의 마음에 접근해야 한다. 네가 아주 넓은 공간에 사방이 탁 트인 벌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거라. 야생마는 길게 늘어진 밧줄에 묶여 있고 너는 그 밧줄의 끝을 붙잡고 있는데 야생마는 필요로 하는 공간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면 야생마는 자신이 묶여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꼼짝 못하게 갇혀 있다고는 느끼지 않을 거다. 나는 느슨한 밧줄의 끝을 붙잡고 벌판에 서서 그 드넓은 공간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계속 눈으로 쫓는 장면을 상상했다. 이제 두 손으로 밧줄을 번갈아주며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그 길이를 줄여나간다고 상상해 보거라.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스승은 요점을 강조하려는 듯 엄지와 검지로 0.5cm 정도 되는 폭을 만들어 보여주며 말했다. 충분히 부드럽게 줄여나가면 야생마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다. 여전히 이 세상이 모두 제 것이라고 느끼겠지.
야생마를 계속 주시하며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잡아당겨라. 말이 여전히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주면서 긴장하지 않게 만들면서 그래야 한다. 납득이 갔다. 그 과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느긋해지는 느낌이 일었다. 이것이 명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머릿속이 계속 어수선한 경우 마음에 대해 취해야 할 방식이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내어주거라. 야생마가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곳으로, 행복하고 당당하고 느긋하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끔 만들거라. 어쩌면 처음에는 때때로 발버둥치며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저 밧줄을 조금 풀어주었다가 다시 천천히 부드럽게 앞의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명상한다면 너의 마음은 아주 행복해질 것이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당신의 명상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내가 체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명료함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이 과정을 묘사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접했지만 지금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아주 맑고 잔잔한 연못을 상상해보라. 수심이 깊지만 더없이 맑다. 어찌나 맑은지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이 낱낱이 보이고 실제로는 무척 깊은데도 얕아 보인다. 이제 이 연못가에 앉아 한가운데로 작은 돌멩이들을 던진다고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가끔 한 개씩 돌멩이를 던진다. 돌멩이를 던질 때마다 수면에 파문이 일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잔잔해진다. 수면에 인 잔물결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돌멩이를 또 한 개 던진다면 새로운 파문이 일며 이전의 파문과 합쳐진다. 이제 돌멩이를 연거푸 던진다고 상상해보자. 수많은 파문으로 연못 전체가 동시에 출렁이는 모습이 보인다. 연못의 수면이 이렇게 출렁이면 바닥에 있는 것은 고사하고 수중에 있는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다. 이 이미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마음의 표면을 보여준다.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훈련하기 전까지는 그렇다. 새로운 생각은 연못에 던져지는 돌멩이처럼 매번 마음의 표면에 파문을 일으킨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돌멩이들을 던지고 일렁이는 물결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잔잔한 연못이 어떠해 보이는지에 대해선 아예 잊고 산다. 출렁이는 마음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해 마음에 개입하면 오히려 파문이 더 커지는 것만 같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을 때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만히 못 있는 마음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이 온통 출렁일 때는 그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아낼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와 방식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명료함도 얻기 어렵다.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도 하고 풍요롭게도 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을 제대로 알려면 그것을 명료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못의 수면을 잔잔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자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이든 평소에 하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중지점, 즉 초점의 대상을 갖는 것이다. 마음이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마음을 원래 초점을 맞추고 있던 대상으로 다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양치질이다. 양치질은 익숙한 활동이고 집중지점이 명확하며 길어야 3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알아차림을 유지하기가 쉽다. 물론 이렇게 자각을 유지하며 일을 닦는 방법은 사람들 대부분의 평소 양치질 형태와 다르다.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일을 닦으면서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두 방법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마음을 챙기면서 양치질을 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보라. 자신이 어떤 신체 감각을 가장 쉽게 알아차리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초점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다. 칫솔로 이를 닦는 소리일 수도 있고, 팔이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일 수도 있고, 치약의 맛이나 냄새일 수도 있다. 이 대상 가운데 한 번에 단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지면 자신이 어느새 생각에 빠져들거나 서둘러 다음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는 칫솔질을 너무 열심히 한다거나 너무 건성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자신이 지루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관찰한 것은 모두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마음은 고요하게 안정되어 집중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없이 산만해질 수도 있다. 물을 한컵 마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가능한 한 빨리 그저 목구멍으로 넘기는 대신 시간을 갖고 그 경험을 자각해보라. 실제로 한 컵의 물을 음미하며 마신 적이 언제였는가? 컵을 집어들 때 그 컵의 온도와 질감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입 근처로 올라가는 손의 움직임을 자각할 수도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물의 맛과 질감을 자각할 수도 있다. 몸의 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마음이 다른 곳을 떠돌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저 가만히 주위를 돌려 물 마시는 과정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 된다. 어떤 상황에든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마음이 매우 고요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며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고요함과 함께 명료함이 찾아온다.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마음의 성향과 패턴도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롭거나 비생산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